배달 어플로 찾아보니까 없는데 배달로 와가지고 얘는 가져가다가 쏟을 것 같아서 그냥 먹고 가야겠다. 얼음도 아직 안 녹았어. 배달 온 지 1시간 넘었는데 얼음 빨리 안 녹아. 아침에도 음료, 저녁에도 음료. 단 걸 요새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 걸리지. 근데 하루 안 시원해갖고 스테인리스에 넣으니까 시원해서 그래도 맛있어. 먹고 가야지. 맛있다. 얘는 먹어도 먹어도 지내자지. 가방에 두니까 그리고 쏟아져 약간 요만큼 쏟아져서 아까워가지고 바구니에 넣어놓고 들고 왔는데 바구니는 간식통으로 잘 쓰려고 상자는 여기 있던 거 옮겨놓은 거 장난감 종류로 옮겨놓은 거고 떴던 상자는 밑에 먹은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치울 거니까 바구니에 갖고서 이제 간식통으로 옮겨졌거든요. 훨씬 보기 깔끔하죠. 큰 바구니 갖고나 진짜 힘들어. 얼음 타서 아이스 초코 남은 거 먹고 빼빼로도 개봉해야지. 힘겹게 들고 선물 받은 빼빼로 빼빼로 있는 받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거라 너무 행복했어요. 서프라이즈 받은 거라 작심 감동이었어. 근데 뭔가 상자를 재우려고 했더니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리본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상자가 예쁜지 거 제일 좋아해요. 인형 같은 데 달아주면 진짜 예쁘게 생겨. 이런 리본이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해서 이브이 좋아하니까 이브이한테 해줄까요? 이브이 씨한테 목걸이를 해주면 딱일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잘 맞을 것 같아서 길을 통과하니까 사이즈 딱 맞네. 마음에 들어. 오늘부터 안 놉니다. 안 놉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코시라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 여자다. 그렇게 표현해. 노란 딱지 먹겠어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접착제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인형 망가질까봐. 그냥 똘똘똘똘 말아서 안에 집어넣을게. 풀리면 다시 하면 되니까. 아니다. 사이즈 안 맞아. 그냥 접착제를 붙입시다. 귀찮습니다. 잘라서 다시 묶어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귀찮잖아. 풀기 쉽게 돌고 말아서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붙여줍시다. 인형이 안 닿게 최대한 인형이 닿지 않게 묶어줍시다. 한 바퀴 돌아서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털에 안 붙게 조심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딱일 것 같아요. 인형이 안 털에 안 붙게 손으로 막아서 화상 입지 않게 조심조심 잘해주면 완성. 이리분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나의 추억이 빼빼로데이 추억이 되주렴. 이브이야 풀릴 것 같은 접착제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씩 해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풀리면 나중에 귀찮아져서 딱딱해지더라도 조심조심. 너 양이 너무 많았어. 이 상태로 굳혀주면 됩니다. 약간 눕혀놔야지 또 제대로 붙겠죠? 안 흐르고 털이 흐르면 인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곤란해서 눕혀준 상태로 말려줄게요. 너무 위로 눕혀도 위로 쭉 올라가니까 적당히 놓은 자세에서 털이 안 붙게 잘 말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대로 안 붙으면 가위 잘라내면 돼요. 괜찮아. 내 인형이나 망가져도 돼. 근데 이거 남치줘도 안 돼. 근데 이거 인형 입이가 아닌데 음식 입인데 인형 입이 좋아. 생활이 그렇게 저 상자리 좀 안 버려요.
전화번호 적힌 티켓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버려도 되는데 하트가 있으니까 버리지 않겠습니다. 잘 하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 대단히 좀 특별한 그런 어떤 모습일까요? 짜라잔잔잔. 오약 너무 예쁘다 진짜. 대박. 너무 깜찍해. 어떡해. 이거 발로 입어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완전 감동. 크림에다가 과자인가요? 과자 껴있고 마시멜로에다가 하트 모양 초콜릿, 물티저스, 꼬끈, 마카롱 꼬끈 완전 화려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안 망가지고 유산지 종이 빨아졌는데 레몬에서 좀 크리스가 많아가지고 통카롱인가 세상에 마카롱집인가 봐. 조개미야 너무 예뻐 진짜. 뭔가 민트칵이란 감성 아닙니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 꼭 시키셔야 되겠는데요? 아 너무 예뻐 세상에. 찐득찐득해. 유료 광고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광고잖아요.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니 페페로니 선물로 받은 거예요. 색깔 너무 예쁘네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진짜 예쁘네. 귀여워서도 여섯개는 이렇게 녹으면 눌러. 예뻐요 진짜. 너는 눌러 푸른 손을 봐봐. 진짜 잘하겠어. 됐다. 손에 묻은 크림 먹어봤는데 달콤해. 좀 촉촉하지 않은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촬영하지 않은 색이지만 제일 마음에 들어. 크림이 좀 많은데 크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에 묻었어. 근데 크림 좋아하지 않은 거 마음에 들어. 살찌겠는데? 이거 녹차 크런치냐니까? 색깔이 엄청 좋고 과자 물론 약간 그 빨미가루? 제가 좋아하는 과자 약간 그런 두께랑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검은색이랑 흰색 들어있거든요? 자꾸 손에 크림으로 나가겠는데 수제 느낌 확실히 나고 가격이 아깝지 않은 금액이에요. 솔직히 음료 빼면 2만원대 나올 것 같고 음료 때문에 3만원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거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생일날 솔직히 내가 가서 내가 먹고 가족한테 받는 게 다였는데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매일 먹어야지. 원래 자리에다 두고 오빠한테서 받은 페페로가 따로 있어요. 저희 친구 봐가지고 랭보랑 쿤엑스 가 같이 그려져 있는 페페로도 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볼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묻어서 페페로 서리고 곤란한 거 잘 굳었네요. 미분도 다행이다. 처치 곤란한 또 아는데 빼빼로다가 나 빼빼로부터가 죽은 귀신이부터 빼빼로 먹으면 여기까지 선물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짜라짱이고요. 빼빼로 못 먹어서 서러우신 분 저한테 DM 아니 DM이랬나 유튜브 댓글 달아주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 근데 부러진 것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괜찮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기간이 지나면 제가 담보를 못 드린 겁니다. 근데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없어요.